헤드셋 존나 비싸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거 헤드셋 25,000원짜리예요. 네. 그렇게 존나 비싸진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제가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있는데 인욱이 형님 바람의 나라 시작해가지고 다시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와 어제 시청자가 800명이나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바람하니까 와 인욱이 형님의 답은 제가 봤을 땐 바람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기우다 형님 이런 비유를 해주던데 이제 무엔터 대형마트 가시니까 이제 그 뭐야 동네 마트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우다 형님이 어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혼자 3,000명 찍은 거 봤을 때 박수를 쳐줬습니다. 진짜 데이트하고 있는 도중에 혼자서 박수 쳤어요. 와 기우다 님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진짜로. 예. 와 야 근데 인중 그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들? 인중 그 무슨 말이야? 아? 그 맞아 인중 존나 깊긴 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형님들? 그 인중 존나 깊은 거 누가 어떻게 알았어 형님들? 하나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 누가 찾아냈어? 이런 날 이해해요. 풀패 좀 풀어주십시오 풀패. 예. 풀패 좀 풀어주십시오 풀패. 아 일단 500패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 치카야 어서와라. 아. 아니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형님 그러면은 반반으로 먹어도 됩니까 형님? 예 그 뭐야 황금 올리브랑 그 다음에 치즐링 반반으로 먹어도 돼? 반반으로? 예예 예, 완뽕만 하시면 돼요. 아 완뽕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완뽕 아 나 완뽕 못하는데 일단 2000개 받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완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VVIP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반반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반 될 때 다 해놔야 돼요 진짜. 치즐링이나 원래 안녕하세요. 반반 안 된다며. 가장 맛있는 올리브 치킨 BBQ입니다. 새로 나온 올리브 마라. 아 돼? 아 진짜? 드셔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비비큐입니다.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 야,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좀 약간 서운했습니다, 사장님. 아, 예, 잘 예, 사장님, 그, 치즐링 반이랑, 후라이드 반. 예, 그 다음에 황금 올리브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올리브는 실례지만, 그거, 날개랑 다리만 됩니까? 아, 그럼 치즈님도 날개랑 다리랑 해드릴까요? 아, 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사장님? 아이고,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콜라가 다 떨어졌는데, 콜라 5개까지 해서 카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요즘에 별일 없으시죠? 아, 예, 별일 없습니다. 왜 갑자기 별일 없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뭐잘 지내신 분이 하고 참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카드, 알겠습니다. 예, 갖다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사장님, 아빠가 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 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본것 같아. 철인 7호 치킨 시킨 거본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 같은 업종에 일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본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내가 봤을 때 이거 본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이 철인 7호 시켜가지고,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이거 본거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철인 치킨 보신 거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늙은이 스타리그,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 정말 반응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늙은이 스타리그도 여러분들, 조지명식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칠레, 아르헨티나, 중계에 이어서, 바로, 피파, 월드레전드, 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두개다 들어왔습니다. 월드레전드 까달라고. 스케줄 두개다 들어왔는데, 또 김봉주 코치님 또 7개 감사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하고 바로 치킨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액션 봉주리 형님, 아, 2,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형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야, 스쿼드 190억. 와. 아니, 주인분. 주인분. 어떤 거 뽑아드릴까요? 와, 190억이야? 배너, 잠시만. 아니, 190억이야? 아니, 와. 미쳤네. 그거 뭔데? 아니, 다 시즌카 하나도 없네? 와, 시즌카 하나도 없는데? 와. 혹시 이거 하시고 1대1 친선도 가능하냐고요? 아니, 안 가능해요. 자, 일단은 월 2000이 전설도 있고, 스페셜 포함 4월 탑 프라이스 50도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재물로 이런 거다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 전설. 일단 이거부터, 첫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2002 전설 한장 바로 갑니다. 3, 2, 1 차랄라 갑니다. 야, 최용수가 왜 이렇게 싸졌냐? 자, 일단은 2002 전설 한장 최용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물 한 장, 예, 더 받쳐야죠. 재물 한장더 받쳐야죠. 월드 레전드 까기 전에 탑 프라이스 50. 그리고 2002 전설 한 장. 한 장씩 한 장씩 재물 바치고, 바로 월드 레전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프라이스 50, 갑니다. 와, 너무나도 좋은 재물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재물이에요. 자, 아이디 주인분. 이거 월드 레전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가릴까요? 아니면 가리지 말까요? 예. 가릴까요? 가리지 말까요? 아이디 주인분 마음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 주인분 마음대로 말씀해 주세요. 가릴까요? 가리지 말까요? 월드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굉장히 희귀 레어템이기 때문에 정말 잘 까들어야 되거든요. 노가리개. 오, 노가리개 해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시구만.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상남자의 월드 레전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남자의 월드 레전드. 갑니다. 상남자의 월드 레전드. 바로 갑니다. 와,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야, 에펜베르크의 7억. 야, 이 정도면 완전히 괜찮은 거잖아. 야, 아이디주이프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에펜베르크 7억 상타라고? 와, 아이디주이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에펜베르크 7억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월드 레전드 또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가도록 이어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서 좀 적어줘 무비스타야. 이어서 월드 레전드 다른 아이디 주인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아이디가 어떻게 돼? 이분 아이디가 어떻게 돼? 이분은 아이디가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 아이디. 왜냐면 노가린겐지 가리겐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이디 주인분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르룽. 쿠르르룽님 가리실 겁니까? 안 가리실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 분 월드 레전드 맡겨주신 분 가려가 아 안 가려가지고 에펜베르크 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노가리게 형님 제가 봤을 땐 월배 세 장도 받을까? 월배 세 장 받아 형님.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가려 보세요. 진짜 한번 가려봐. 진짜로 내가 봤을 때 한번 가리면은 좀 차란한 거 될 것 같은데 한번 나 믿어볼래? 형님 형님. 나 믿어볼래 형님? 형님 나 믿어볼래? 가려요 그럼? 오케이 나 믿었네. 형님들 이거 몇 억 이상 떠야지 상타치야. 나 만약에 상탄치 안 뜬다 그러면 저 형님한테 바로 킥뷰 세 달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다가 아 정말 5억 이상이야? 오케이 가자. 5억 이상 여러분들 월드 레전드 있으신 분들은 월드 레전드 스케줄 맡겨주시고요. 월드 레전드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월드 레전드 무비스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어? 아니 이거 뭔데? 초화 서련 너무 초화 제니트 구단가치 91만원. 아니 형님 실례지만 나이가 와 형님 이거 버닝 이벤트로 받으신거죠? 형님 이거 버닝 이벤트로 받은거죠? 형님 이거 버닝 이벤트로 받은거지? 조각으로 받으셨다고? 와 조각 이벤트 버닝 이벤트 이걸로 월드 레전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월드 레전드 카드 엄청 부럽잖아.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국 배너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도 원격으로 PC방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진짜 불법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집에서도 이제 원격으로 이제 PC방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피파를 켜놓으시고 버닝 이벤트라든지 조각 이벤트 진행하시면서 자기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이제 원격 PC방 여러분들 원격 PC방 여러분들 많이 이용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여기 카페 가시면은 예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고 그리고 24시간 카톡 그리고 카페
그리고 전화로 다 상담 가능하니까 여기 요금도 나와 있습니다. 요금도 나와 있고 어떤 요금이냐면 이용 요금 안내. 그러니까 18시간에 2만 원인 거예요. 예. 18시간에 2만 원인데 그러니까 18시간 동안 PC방 혜택을 보시면서 2만 원만 내시면은 18시간 동안 PC방 혜택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치 150시간을 할 건데 조금 있다가 저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렬이라고 하시는데 PC방 요즘 PC방 한 시간에 1,500원 뭐 비싼 데는 1,8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강남 이런 데는 여러분들 무조건 1,500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PC방 갈 필요 없이 정말 귀찮게 PC방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원격으로 PC방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직방 PC방 여러분들 많이 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재물을 이거 하나만 바치고 바로 갈게. 데첼리에? 아, 좀 약간 무랄라한데. 아, 좀 약간 좀 와꾸 빠진 사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잠시만. 또 와꾸 좀 빠진 사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와꾸 좀 빠진 사람, 와꾸 버프. 예,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라고? 나라고? 나왔다. 16 무봉준 바로 버프 받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무봉준 버프 받고 바로 갑니다. 16 무봉준 갈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예요. 과연 첫 번째 장 에펜브루크가 나왔는데 두 번째 주인분 가렸을 때 어떤 게 나올까요? 갑니다. 3, 2, 1 차랄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방 PC방 스마트컴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좀. 여러분들, 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0개 포기하고 1000개까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500개 포기하고 1000개까지만.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분의 월드 레전드 한 장.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이걸로 인생 역전하려고 월드 레전드 조각 이벤트 하신 건데 구단 가치가 무려 17만원이십니다. 예, 구단 가치가 17만원이십니다. 아이디 주인분 저부터 볼까요? 아니면 다 같이 볼까요? 아이디 주인분 아이디 주인분 저부터 볼까요?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과연 17만원의 주인공. 스텝부터 봅니다. 스텝. 제발 92로. 제발 92로. 제발 92로.
야, 이거 90. 야, 이거 그 뭐야, 월드레전드 깔 때, 그, 좋은 거 하라고, 아니, 그, 유용하라고, 사진 게시판에 올려줬었는데, 그거 몇 페이지에 있냐? 어? 그몇 페이지에 있어? 잠시야. 누구 있는지 보자. 그냥 빨리 까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아, 야, 90 제발. 야, 제일 좋은 게 뭐야, 90. 90 제일 좋은 게 펠레야? 펠레? 갑니다. 굴리트라고? 여러분들, 경건해지세요. 경건해지세요. 노래 하이라이트 때 바로 갑니다. 제발, 굴리트. 과연, 월드레전드, 누굴까요? 3! 2, 1, 가연! 아! 아, 그래도 상 타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아쉽네요. 왜냐면 스탯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스탯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야, 잠시만요. 월드레전드. 90, 누구 있었습니까? 일단은 시어로. 아! 야, 뭐야? 시어로, 이렇게 싸졌어? 나 처음 뽑았을 때, 세계 최초로 제가 시어로 뽑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20억이었는데 2억 됐네요? 그리고, 아, 라우드로프. 어, 뭐야? 뭐야? 뭔데, 이거? 뭐, 2억이야? 뭐야? 라우드로프 뭐야 이거 1억이야? 야이 정도면 상타치네. 아 근데 반니도 있었네. 와야이 정도면 상타치네. 괜찮네. 이 정도면 진짜 괜찮네. 아 근데 아쉽습니다. 예, 굴리트랑 반니. 아 굴리트랑 반니가 있었던 90이었는데 아 그래도 예 좋게 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디 주인분 두분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이디 두분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야, 월드 베스트 3장 매챗에 있다고? 아니 뭔데? 여러분들 직방 PC랑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월드 베스트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베스트 다음 스케줄 월배 3장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배 3장? 아 근데 월드 레전드가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월배 3장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야, 월드 레전드 스케줄 맡겨주실 사람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두 번이나 맡겨주셨는데 두 명이나 맡겨주셨는데 혹시 또 월드 레전드 카드 가지고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어? 아, 월드레전드가 근데 재밌네, 진짜. 월드레전드 진짜 쪽박 아니면 대박이기 때문에, 월드레전드가 존나 재밌긴 하네. 내거 하자고? 아니, 내 거는 월드레전드가 없어, 카드가. 아, 왜 맨날 내거 하지? 나 그리고 어저께 아빠한테 혼났어. 피파 다시 나면 죽여버린대. 갑시다. 아니 그리고 야 어떤 새끼가 제일 상위에 전화해가지고 나 현질할 때마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냐? 어?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씨발 가게에 전화 왔다던데 너희들 제정신이냐 진짜로?
어? 아 그걸 왜 가게에다 전화해가지고 편지라는 걸 왜 말하는데? 어? 아 나 진짜 개빡쳐. 어제 존나 빡쳤었는데 진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빠 충신이 있나봐. 어 우리 아빠 충신이 있나봐.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스케줄 월드 베스트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방 PC방 한시에 있는 직방 PC방 여러분들 집에서도 원격으로 PC방 혜택 누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 사람 뭔데? 편지란 거야?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어? 야 이거 아이디 주입부 이거 카드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까드릴까? 이거 딱 까드릴까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건가? 스케줄 맡겨주실 분들은 무비스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예. 다 까주자고? 잠시만. 아 근데 이분 아이디가 이분 아이디가 정말 까고 싶은 아이디네요. 예, 아이디가 일단은 회장님 팬이신 것 같은데 땡스 시간. 이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나 꼴 보이시는데 이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예, 땡스 시간 갑니다. 어, 아스날 한 장. 아스날 한 장. AS 로마 한 장. 페트리언이 어서 오시고요. 파리 생제르맹 한 장. 오우, 샬케 한 장. 야, 저거 97만원짜리가 뜨네. 어우, 유벤투스 한 장. 야, 근데 이거 뭐, 쓰레기통입니까, 여러분들? 어우, 아스날 두 장. 왜 이렇게 안 뜨냐, 이거? 이거는 안 까도 되고.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볼튼 시절 기총용이야? 볼튼 한 장. 어, 브레멘 한 장? 야, 근데 이게 다 재물이야, 어차피. 오, 그래도 스몰링 사카 뜨네요. 스몰링 사카는 좀 괜찮죠. 스몰링 사카 정도도 좀 괜찮죠. 예. 오, 만주키치 한 장. 미넨 한 장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브레멘,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 브루크였습니다. 예,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저를 추갈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든 내가 잘못 말하면은 그 꺼집어내려고 하시는데 저 추갈못 아닙니다. 어! 야 이거 뭐야? 형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형님? 오. 자 일단 이거부터 까고. 우와 뭐야? 야 탑텐 개많은데? 설마 여기서 월드레전드 한장 차랄라하게 나와주면 아 아 월드레전드 딱 한장 아 아니 이게 뭐라 로벤 리베리가 나와? 12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장 바로 갈게요. 야 월드레전드 한 장만 뜨자 진짜. 마이콘 야 월드레전드 한 장만. 아 안깔아 씨. 아 박주혁이랑 아 박주혁 나왔어 씨발. 아 박주혁이 왜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아 어 갑자기 박주혁 아 이거 박주혁이 야 이러면 안 나와 카드. 내 박주혁 떠보고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떴었거든. 이러면 안 나와 박주혁 나오면. 아 진짜야. 아 형님 이거 탑30 무슨 60개나 있네요 형님.
야, 탑30은 아예 안 뜨겠지. 어? 탑30은 형님 아예 안 뜨겠지. 절대 안 뜨지. 형님들, 일단 06. 0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 06, 그냥 일반 카드 까고, 그 다음에 강화 카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뭔데? 어, 갑자기 호카가 왜 떠? 오, 자, 일단 호카 좋고요. 호카 좋습니다. 자, 탑10. 오, 4대장 비해라 좀 괜찮고요. 강화팩 갑니다. 여기서 호카 강화된 거 한 장만 나오면. 아, 씨. 야, 그냥 이거 얘기하면서 한번 까볼까, 형님들? 얘기하면서 그냥 한번 까볼까, 형님들? 어떻게 생각해? 어, 뭐야, 석현준 뭔데? 석현준이 뜬금없이 나오네. 뭐라고? 그래, 이거 한번 까보자. 야, 60장 중에 하나 안 나오겠냐? 어, 60장 중에 하나 안 나오겠어? 어, 레시퍼드 좋아요. 야, 근데 레시퍼드 페이스온 이거 왜 이래? 야, 야, 이게 레시퍼드야? 야, 넥슨 장난하냐? 아, 나 진짜, 씨. 와, 레시퍼드 스페이스온 뭡니까? 어, 용대 형님은 처음 보네요. 예, 용대 형님 나왔구요.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하나 뜨면은 진짜 대박이긴 한데.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채팅창만 보시고, 여기 피파 하면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은, 어, 실망만 더 클 뿐이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채팅창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존나 가끔씩 뜬금없이 뜨긴 하는데,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스케줄, 무비스타래. 무비스타한테 여러분들 맡겨주십시오. 월드레전드 스케줄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 월드레전드 스케줄 없어? 무비스타한테 맡겨줘봐. 아까 전에 월드레전드 2장 갔는데, 진짜 괜찮게 떴었어. 월드레전드. 월드레전드 스케줄 있는 사람 맡겨줘. 나한테 맡겨줘봐. 어. 아이씨, 막, 카드 다 참. 형님, 이거 트레이드 해도 되죠? 형님, 이거 트레이드 해도 되죠? 아, 진짜 나한테 맡겨줘봐. 이거 일단 후보하면 안 되고. 니 마음대로 하라고요? 예. 그러면 형님, 마음대로 주전 선수들 트레이드 해도 됩니까? 예? 형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주전 선수 트레이드 해도 돼요? 아, 그건 아니라고? 아, 이거 늘리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어, 형님 근데 팀 별로. 아, 팀 좋네. 어, 팀 괜찮구만. 봉준아 원래 한 장 까볼래? 어, 형님, 예, 맡겨주십시오. 무비스타한테 맡겨주십시오, 형님. 무비스타한테. 무비스타한테. 어, 월드레전드 스케줄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블랙이 어서 오고. 월드레전드 스케줄 하나 더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월드레전드. 어, 여러분들, 많이 좀 맡겨주십시오. 무비스타한테 월드레전드 맡겨주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매니저 드릴게요. 월레스샤 전체 사진 게시판 26페이지. 와, 진짜. 충신들이 존나 많다. 아, 진짜 충신들 너무 많다. 아, 너무 좋다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뭔데? 뭐야 이 사람 뭔데? 언제 와꾸대장으로 변신했는데? 어? 아니 이거 뭔데? 이 사람 언제 와꾸대장으로 변신했습니까? 아하. 야, 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역시 안 나온다. 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여러분들. 다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월배세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월배세장, 바로 갈게요. 어? 야, 이거 뭐야? 형님들, 이거 좋은 카드야? 형님들, 이거 좋은 카드야? 플러스 3카라 한데? 오, 원래 한 장도 신청 왔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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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별로 안 좋은 거야? 오케이. 자, 월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야, 안 가리고 바로 간다. 야, 3장 개봉 가, 자발! 아우메스 좋아요. 존테리 좋아요. 마지막 한 장, 큰 거 한 장! 에브라 좋아요. 아. 아니, 근데, 이거 다 상타치 뜬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다 상타치 뜬 거야. 이거 진짜로. 아니, 형님도 진짜 인정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또 좋게, 진짜 스쿼드 맞추게 좋게끔, 내가 다 수비수만 뽑아줬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센터백까지 내가 수비수만 다 뽑아줬어. 맞추라고. 괜찮았다니까? 자, 이거 바로 뽑아. 월드레전드 한 장 줘봐. 월드레전드 바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저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월배보다는 월드레전드가 한 100만 배 재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까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100만배가 재밌어. 100만재가 재밌어. 진짜 좋은 재물 하나 바치고 간다. 진짜로 가자. 바로 월드레전드 아이디 주인분 바로 주십시오. 좋은 재물 하나 바쳤으니까 갑시다. 오케이, 람보르 형님꺼 간다.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람보 형님 거 가고 그 다음에 월드 레전드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내가 이것도 해놨어. 맞아. 어차피 기대도 안 한다고요, 형님? 아닙니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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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형님. 예. 형님 가려가지고 스텔 한번 보면서 차랄라하게 한번 가봅시다, 형님. 가자. 형님,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또 여기 우리 집이 무당집이잖아. 여기 우리 집이 무당집이잖아. 내가 또 신내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 말하자면은, It's in the game. 형님, 시어럿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로. 아, 별로 이번 카드는 나한테 별로 안 좋게 들어왔어. 시어럿 될 것 같아. 2억짜리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 예. 아, 무당집 사는 사람으로서 별로 안 좋은 것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어럿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로, 예. 갑시다. 오, 이 형님. 뭐야. 프랑스 국대야? 프랑스 국대야? 나랑 프랑스 국대 똑같은 형님이시네. 보자. 와, 2002 전설 한 장, 월드 레전드 한 장, 바로 있네요, 형님. 예. 일단, 2002 전설 한 장, 제불로 바치고, 바로, 월드 레전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철? 재물에서 유상철이 떴다. 그러면, 본 게임에서는 존망이 뜬다. 이거는 인생의 진리다. 아.
형님 그냥 바로 뜸 안 들이고 바로 갑니다. 3, 2, 1, 차발랑 갑니다. 형님 편니까 뜸 안 들일게.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 든 거 같거든? 진짜로? 형님 스텝부터 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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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 이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기 내 눈빼드가 보이길래 어 깜짝 놀랐네 이씨 아니 아 나 깜짝 놀랐 아니 나 진짜 아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뚫리는데 갑자기 내 눈빼드가 보이길래 아 나 깜짝 놀랐 아 형님 아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아 형님 아 야 일단 아 형님 제발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야 다음 거 누구야 무비스타야 어 야 그 다음 거 누구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다 아 진짜 무당인가 내가 존나 존망할 것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떠버리네요 저 다음 분은 월드 레전드 한 장 월배 두 장 다음 사람 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뱀신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떻게 됩니까? 와 나왔다 씨발 펠레래 가자 진짜 뱀신 믿는다 와 뱀신 믿는다 진짜로 가자 펠레 갑니다 여러분들 예 펠레 뽑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4장째 부장은 천사지 떴는데 아이고 우리 또 타이거 여기 오셨습니까? 타이거 여기 또 백국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갑니다 월드 레전드 4장째 이분 아이디가 저승사자네요 아이디가 저승채강? 아이디가 저승채강이네 저승채강 오 200억이야? 와 반니 클라이베르트 이에로 캠벨 베켄바우어 블랑블랑 크레스포 마테우스 다 있네 200억 이야 자 일단 재물 4장 예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형님들 그거 뭐더라? 형님들 그 뭐지? 살풀이 할 때 북은 뭐지 형님들? 살풀이 북은 뭐지? 만방전수 음영을 하고 일배추로 호우! 예스맨! 살단 나무 신명과 복록은 자손 전으시고 성경법사 법문을 받아 제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어? 내가 말했지
호날두 뜬다고. 시밀랑 버리시고 바로 간다. 착한 선자 선시 바로 간다. 풍하왕. 야, 이 부검이 좋을 것 같아.